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특히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개편 방향하에 지속적인 제도 개편으로 지급 가구와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국세청은 2006년 근로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연령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급 대상을 늘려왔는데요. 특히 2018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으로 2019년도부터 지급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먼저 30세 미만 청년층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단독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도 단독가구는 2천만 원, 혼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재산 기준도 1억 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해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이때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 가구는 150만 원, 혹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으로 상향해 혜택이 더욱 커졌는데요. 아울러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 2회 신청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따라서 향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제도 확대에 따라 2020년 귀속 총 지급 규모는 505만 가구, 5조 1,342억 원으로 2017년 귀속 대비 지급 가구는 232만 가구, 지급 금액은 3조 3,044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다만 근로장려금은 254만 가구, 3조 1,818억 원이 증가한 반면 자녀장려금은 출산율 하락의 영향으로 22만 가구가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적기에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렇게 반기 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소득 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시차는 정기분 대비 평균 164일이 단축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법정 기한보다 조기에 근로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량의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장려금만 별도로 지급하는 대량 지급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일일 송금 건수를 확대해 올해 최초로 모든 수급자에게 하루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제도를 몰라서 신청 방법이 어려워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동안 안내가 미흡했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도움 창구를 운영하고 신청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급 대상자가 장려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ARS, 손택스, 홈택스 등 신청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 자녀 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인데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근로, 자녀, 장려금이 더 큰 힘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